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찾으려는 거야. 자꾸 자신의 얼굴만을 구하려는 거야.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봉사하고 진리를 전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야. 그것도 간절히 찾으래. 왜 꼭 이런 걸 요구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한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왜 그리워해요? 여러분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히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게 왕이라고 단순히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게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게 그것이 결정짓습니다.